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뿌룽뿌룽 국경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삼성카드의 SM7 뉴아트 차량이고요. 2.3 RE 등급의 최고 높은 등급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2011년식 73,000km 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좋겠죠? 일단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예전 차주분이 관리 조정을 잘했던 그런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에 판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단순 교환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릴 보시면 네, 장기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백화 현상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들부터 시작해서 이 측면부 라인을 쭉 쓸어보면요. 검은색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수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조그마한 문콕은 하나 있네요. 문콕.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이상 남아있고 그리고 17인치 알로우 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힐 상태는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네.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도요 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타이어 4개 다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 보시면 이제 RE 등급이고 최고 높은 등급이잖아요. 근데 키로수까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차량 보시면 실제로 오셔서 진짜 시운전 해보시면 그 느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보시면 이제 이쪽에는 조금 잔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테일램프 보시면요. 깨지거나 뭐 장기수도 하나도 없고 이 측면부 라인 찍어주시면 네. 전체적으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볼게요. 뒷좌석에는 이렇게 시트적인 부분이 네, 조금 사용감은 있고요. 네, 사용감은 있고 여기 모드 눌러서 앞에 그 볼륨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것도 확인해야 돼. 다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고 옆에 옆에도 이렇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과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죽으로 또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돌리는 방식 스타트 버튼 브롱. 키로수 보시면 73,746km 탄 차량이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 가운데 아이나비 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3D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CD 넣는 공간 있고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엄청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까지거나 벗겨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FM, AM 여기 보시면 보스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원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줄이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열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네. 보시면 비흡연 차량이라는 게 딱 보이시죠. 네. 깔끔하고 그리고 컵홀더 공간도 깔끔하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 콘셉트박스 위에도 가죽도 되게 짱짱하고요. 여기 안에 콘셉트박스 안에도 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있고 네,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완벽하네요. 그리고 작동도 다 잘 된다는 거 앞뒤로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좋고요. 그리고 V6 엔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갖고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정말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완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 대비 지금 중고차 가격이 엄청 내려갔기 때문에 이 차량 추천드리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거나 꼭 필요하신 분은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